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감싸주고 싶어요. 지금 너무 예뻐.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잖아, 성민이가. 첫사랑의 눈. 진심이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미꾸입니다. 오늘 게스트는요. 진짜 상상하지 못할 분들이 왔습니다. 살면서 남자한테 메이크업을 해준 적이 별로 없거든요? 얼굴로 코미디언이 되셨다고요? 아니요. 아이디어로 됐다고요. 네, 그래서 특별한 두 분을 모시고 오늘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제 수전증 어떡하죠? 저 원래 수전증 있는데 그거 덜덜덜 떠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그럼 모시겠습니다. 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라데꾸시라고 했네요. 라데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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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라데꾸 선생님 집에 놀러 온 코미디하고 있는 30대 황지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 바친너 최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도약하는 30대 화이팅. 화이팅. 선생님 근데 네. 눈썹도 오늘 막 다듬고 해야 될 텐데 수전증 있으시다고. 방금 전에 제가 들었거든요. 수전증. 네. 찔 수도 있겠네요, 잘못하면. 조심해야죠. 좋습니다. 저는 뭐 항상 선생님 편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또 그 이제 그 우리 구독자분들은 모르시니까 네. 제가 이번에 그 여자 화장품 모델에 또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라무꾸 선생님이 도움을 받아서 네. 네,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저부터 할 텐데 컨셉이 선생님 어떻게 되죠? 저는 뭐죠? 워낙에 예쁘장하게 생기셨으니까 귀엽고 좀 상큼하게. 아, 귀엽고 상큼하게. 귀상, 귀상 컨셉. 네, 근데 내재된 섹시함이 좀 있으시잖아요. 섹시상. 네. 그 다음에 송민 씨는 어떤 컨셉이죠? 눈이 되게 청순하신 것 같아요. 첫사랑의 눈빛. 어허. 첫사랑의 눈빛이라고? 아우. 청순하면서도 네. 입술 컬러에 따라서 좀 섹시하게도 바뀌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모 자체는. 아, 그거는 하시면서 한번 판단을 네, 해보시면 네, 되겠네요. 근데 저는 여장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재성이는 이쁘게 될 것 같아, 근데. 아, 근데 저도 약간 여장했을 때 호감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눈썹이 네. 그거에 한몫하는 것 같아요. 아, 이 눈썹이. 네. 아, 눈썹이 문제구나. 너 눈썹에 선생님한테 맡겨봐 한번. 오늘 한번 맡겨볼게요. 선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냥 이제 평소 다니실 때도 좀 멋있어 보일. 야, 네, 좋다. 눈썹 모양으로 멋있으실 수 있습니까? 그럼요. 믿고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멋있으세요. 선생님이 대충 보니까 라데꾸 선생님 빈말 엄청 하시네요. 진정성이 느껴지면 라뮤꾸 선생님으로 부르고 네. 그 전까지 라데꾸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데꾸. 아니. 가구라고 적혀있어, 가구. 아니, 가구 살균 소독이라고 적혀있어. 너 얼굴이 가구지, 임마. 우리... 시청률 볼 때 뭐 봐, 가구 시청률 보지. 너 가구라니까, 너 가구야. 얘 안 내보낼 거예요, 감독님? 알았어.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하다가 손 수전증도 있으신 분인데 웃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해. 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만 이걸로 닦으시면 되는데 야 아니 너 얼굴 소독해야 돼 미친놈아 여기 가구라고 적혀있어 가구 너 얼굴이 가구지 임마 선생님 저 좀 건조한 피부인가요 아니면은 많이 건조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봉침을 맞았는데 네 봉침 맞은 이후로 얼굴이 오돌토돌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아 진짜요? 네, 네 병원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이게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지금 트러블이 좀 많이 생겼어요 약간 접촉성 피부염 같이 마스크 쓰고 요즘 그래서 아 그래서 그런가? 선생님 엄청 피부가 좋으시네요 피부과 다니시죠? 아니요 피부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너무 좋으신데 피부가 감사합니다 피부과죠? 아니요 네? 야, 이 정도로 얼굴을 닦으면 선생님 그렇게 닦으면 세수를 한번 하는 게 낫지 않아? 나도 지금 뭐. 내가 침 흘렸나 해서 닦으시길래 거의 염 하는 거 아니야 염? 선생님 이 정도면 울통을 받고 있을까요? 간병하시는 거 이 크림콜이 낫다니까 아, 마를 것 같아요 이걸 닦는 게 진짜 이 네가 자꾸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 그 자동차 광택제 바르는 거 같지? 왁스 칠하는 거지 이거 사람한테 하는 거 맞죠? 네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주세요 뭐요? 이렇게? 아... 밥솥자 왜요? 아 이게 뷰티 그거구나 네 근데 내가 평소에도 써야 되는데 평소에 지금 이걸 처음 보는데 이 제품을 들어오셨을 때부터 쓰세요 들어와야 쓰죠 들어올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거 한두 번 당해본 거 아니야 옛날에 성민아 나 예전에 축하 영상을 하나 찍어달래
그래 나중에 모델 될 수도 있다고 찍었다. 어디서 나오고 있는 줄 알아? 어디서? 모텔에서 나오고 있더라고. 모텔에서. 모텔에서 그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했니? 야 임마.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선생님 착하다 어디까지 야 지금 뛰어서 안으로. 야 진짜 제품이 많다. 매베? 아니요 그거 모공 프라이머. 모공 프라이머가 뭐죠? 모공을 좀 이렇게 가려주는. 메꿔주는 거 실리콘 같은 건가요? 네네. 오 야 피부가 좋아졌어. 어 그래? 어. 저거 한번 들고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 양반들. 이 영상은 매베 제가 좋아합니다. 아 좀 하얘야 돼요? 아니 아니 이거는 선크림 베이스 보이시죠? 아 선크림도 이렇게 발라줘야 되겠구나. 손으로 저 못 파시는 거예요. 야 이제 눈곱도 떼어주신다. 눈곱도 아니 살짝 떨어져 나온 거 같은데 아까 방금. 야 근데 여기 이 인중에 나 말고 이렇게 오랫동안 문지른 사람은 선생님 처음이다. 아, 이러니까 선생님 3시간을 하는 거 같아요. 베이스 작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제 손님이어서 좀 더 오래 걸리는 거 같아요. 많이 삐뚤어지셨네요. 라디코 선생님이 많이 삐뚤어지셨어요. 야 선생님 예전에 뷰러 해본 적 있었는데 이거 하면 왜 이렇게 눈뜨기가 편하죠? 숱이 많으셔서. 선생님 근데 뷰러를 네 눈썹 저 뜯고 근데 진짜 예뻐요. 눈썹 올라갔어. 와 어 잠깐만 눈이 크기가 달라지는데? 근데 원래 어머니들이 그 라이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불로 하는 건 뭐예요? 눈썹 이렇게 올리는 거? 아 그거는 이제 거예요? 고정. 이따 성민이는 그렇게 해주세요. 그냥 생 라이터로 생라이터 호로록 호로록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웃지 마세요. 잠깐만 내 눈썹 방금 잡아가지고 이때 눈꺼풀이 들렸어요 약간. 자 이제 눈썹을 네. 좀 네. 다듬을 건데요. 쪽지게를 왜 빼셨어요? 뽑아야지 좀 깔끔할 것 같아요. 어디를요? 지금 보면은 네. 눈썹 때문에 이미지가 좀 되게 강하고 네. 여기가 약간 둔탁하게 잡혀있거든요. 여기를 좀 샤프하게 뒤쪽만 해줘도 얼굴이 네. 인물이 훨씬 사실 거예요. 만약 복구가 안 되면은 이제 네.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법인팀에서요. 아프세요? 선생님 당연하죠. 눈을 깜빡거리는 이유가 눈물이 나서 지금 계속 없애려고. 아 밀어야 되나? 아프시니까. 처음부터 제가 밀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칼로 하시죠. 야 근데 이뻐야 이뻐졌어. 야 새가 다 꼽았어. 무슨 말같이 떠는 소리라고 하지. 야 시키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 고급스러운 자리에서. 저한테 눈썹 정리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엄청 많아요. 아 진짜요? 야 줄 서서 지금 대기하고 있어. 안 나가? 밤이나 주세요 그냥. 지금 아직 구독자분들은 안 보이실 거야. 야 그래. 내가 일단 한쪽만 하고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그리고 선생님 수전증 많이 없으세요. 다행입니다. 근데 아까 쪽집게 뽑을 때는 좀 있었어요. 수전증. 그래서 던질까 말까처럼 최대한 아픈 상태에서 뽑을까 말까로 잡아당겼다가 다시 넣었다가 했어요. 어 지금 움직인다. 눈썹 뒤쪽이 좀 짧으셔가지고 그 눈 크기에 비해서 맞아요. 여기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만. 끝에만? 네. 그러면 그 문신을 해 눈썹 문신 하셨죠? 네 전 했어요. 오 바로 하시네요 선생님. 네 아프죠. 왜냐면 이거는 하는 게 좋아. 우린 그리기 좀 귀찮으니까. 문신 아프잖아. 아니 하나도 안 아파. 뭘 안 아파. 그때 너 아프다 그랬잖아. 그랬어. 저거는 진짜 맨날 내가 뭐 어디 가가지고 전환을 당해야지 지가 좋아하고. 저거는 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진짜 해가지고 어머 어떡하려고 그랬어. 네 장난치는 말 듣고 봐봐. 어? 아 선생님 이게 결이랑 이게 정리가 되는구나. 이런 데들이 와 그린 것 같다. 네 근데 여기만 다 살짝 그리시면 네. 완벽한 눈썹이 될까요? 오 약간 세련되졌네 눈썹이. 네. 자 선생님 반대쪽도 가겠습니다. 반대쪽 안 하는 거잖아. 오늘 반만 하기로 약속이 됐어. 반만. 반가이에요 오늘? 이러면 얘기가 다르죠 라니코 씨. 저도 뭐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저도 행패 부릴 줄 알아요. 여기서는 이제 대칭이 되게 중요해요. 저 오른쪽 왼쪽 다르게 생겼어요. 아니 근데 위쪽은 대칭이 되게 좋은데요? 잠깐만요. 그런 밑으로는요. 무너진 거지 뭐. 무너진 거지. 어 진짜 눈썹 신기하다. 뭔가 선생님 촌스러움이 사라졌어요. 눈썹이 근데 워낙에 결도 고르고. 아 그래요? 네 잘생겨가지고. 송민아 들었지? 응? 야, 잘생겼대. 어... 야 지금 이 일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저요? 네 유튜버요? 아니요 메이크업이요. 저는 메이크업
뭘 일한 건 아니고 네. 그냥 아 원래 아니었어요? 네 잠깐만요 비전문가 자격증이 없어요? 오늘 몰랐어 오늘 그 라뮤쿠 선생님의 도전기야 이거 뭐 사람이 좋다 이런 거 촬영한 거 아니죠? 오늘 너 라뮤쿠 씨는 실습생과 연습을 한다 이런 거 아니죠 선생님? 맞아 맞다고? 진짜 나가고 해 진짜 선생님 근데 이런 거 하시다가 네.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거 새끼 입에다가 집어넣어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아니요 아까 한번 들어올 뻔했어 어, 여긴가 뭐 하시다가 이렇게 입 안에다가 넣으실 뻔했어 라데꾸! 저 근데 선생님 쌍꺼풀 때문에 눈 화장을 싹 먹어요 예전에도 한번 해봤을 때 아이라이너 그리잖아요 네 근데 싹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네 그런 맞아요 그런 그래서 맨날 그런 생각하거든요 와이프 얼마나 귀찮을까 그래서 맨날 화장은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맨날 화장하세요? 아기가 태어나고 잘 못하더라고요 네. 결혼 아직 안 하셨죠? 네 아이가 태어나보면 알 겁니다 모르시죠? 뭐예요? 얘는 애가 3명이에요 진짜요? 네 다둥이 아빠예요 다둥이 아빠 네? 저요? 그런 얘기를 해 왜 총각행세를 하냐 아니 총각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뭐 애 3명 있다고 한 게 니가 있다고 한 게 잘못이야? 아니 좋아서 그렇지 아니 너 주택청약 점수 지금 엄청 높아 저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데가 하나 있는데 네. 입술이에요 왜요? 너무 작아요 아 입이 엄청 작아요 근데 입술 이쁘신데? 입술이요? 눈이랑 코에 비해서 작은 거예요 아... 눈이 너무 크고 코도 크시네 근데 선생님 말만 들어보면 되게 칭찬 받고 좋은데 왜 코미디언이 한 번에 합격했지? 아이디어 때문에 알아주시네요 또 선생님이 그럼요 디테일을 네. 한번 눈 떠보실래요? 뜨고 계세요? 네 장난쳤어요 선생님? 나쁘실까봐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난 금방 끝났는데 이유가 뭔가요 선생님? 금방 끝나는 이유가? 예뻐서 예뻐서 속눈썹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요? 네 어 눈썹은 나 확실히 느꼈어요 맨날 촌스러웠거든 내 얼굴이 남자는 진짜 눈썹이 엄청 크게 좌우해요 아 눈썹이 약간 그 럭셔리함을 좌우하네 선생님 이거 맨날 여자 메이크업만 하죠? 네 특집으로 남자 편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간단한 걸로 남자가 되게 잘 꾸밀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아는 사람만 알고 남자들 그거 안 물어보잖아요 야 너 어떻게 꾸미고 다녀? 얼굴 눈썹 어떻게 손질해를 안 물어보잖아 선생님 남자 컨텐츠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내가 해야지. 잘해보세요. 와, 우리 코미디언 분장이랑 너무 다르다. 분장이랑 화장이랑 다른 거죠? 그쵸. 우리 진짜 5분도 안 걸리는데. 얘가 좀 말라야 돼서 계속 아래쪽 보고 계시면 돼요. 언제까지 선생님 아래를 보고 있어야 되죠?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옛날에 선생님들한테 혼났던 생각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형들이 내 가방 뒤지고 있었을 때도 생각나고 지금 눈 이렇게 한 채로 제 가방 뒤지고 있는 거 봤어요. 이 정도면 거의 싸대기 수준인데 이제 면적도 넓어가지고 모공을 커버를 해줘 그 붓은 계속 화장품이 나오나요? 그 안에서? 아니면 아니요 그냥... 계속 바르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우차사에서 삼둥이 아빠라고 자꾸 하는 게 우차사요? 우차사 없어졌는데 우차사 존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아 맞다 코빅에서 그거 뭐지? 야인시대가 그건가? 야인시대라는 적이 없었는데 알죠? 뭘 알아요 산적 그거를. 산적 아 산적은 산적이다 옛날 네. 거? 아 그 옛날 아, 거 옛날 거예요 그거 지금 안 해요 선생님 텔레비 좀 봐요 TV란 표현도 안 쓴 거 알죠? 텔레비 좀 보세요 네 저 여기 뽑아도 돼요? 여기 어디요? 귀에 털이 있는데 자꾸 거슬려가지고 마음껏 뽑아봐요 네 안녕하세요 최성민 리포터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오늘 또 뷰티 뭐 받으신다고요? 네 네네. 네. 지금 변신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 선생님 지금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지금?
거의 많이 됐어요. 아, 저는 몇 프로 정도? 화장 중에 나오신 말씀이지만 네. 금방 끝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뭐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다른 모델분이 네. 하루 정도 걸리신다고. 아 못 들으셨구나. 네. 저는 안 하는 걸로. 싸늘하다. 아 조용하죠? 네. 개소리죠. 이건 뭐 저희 채널 얘기인데 네. 혹시 티셔츠 판매하는 거 네. 재석 씨 네. 눈이 검은색으로 빠져 있어요 아예. 뭐라고요? 아니 저 귀신 들린 사람도 아니고 눈깔이 저렇게 까마면 어떡합니까? 무서워 사겠어요 저거? 죄송합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언성이 좀 높아졌네요. 저희 티셔츠를 이번에 만들었는데 마음에 드시면은 네. 구매하셔도 되거든요. 저 마음에 드는 컬러 하나. 어 진짜요? 그럼 빨리 저기 해가지고 결제 시스템 가동시켜. 왜 지갑 어디 계세요? 지갑. 지갑이요? 네 지금 저희는 빈말을 안 해요. 지금. 바로 결제를 해주셔야 돼요. 아 좋습니다. 저희도 카드도 돼요. 아 카드 돼요? 네. 지금 당황하셨는데? 진짜 카드 있어요? 말을 막 더듬으시는데? 안PD! 카드 기계 좀 잠깐만요. 오늘 안 빠졌어. 아 이뻐졌어. 카메라 네가 봐도 이쁘지 않아? 어 뭔가 시크해졌어. 느낌이. 회사가 점심시간이래 재성아. 이게 회사 점심시간인데 네가 왜 가? 네가 이 회사 사람이 아닌데. 아니야 나도 요동을 소속이야. 어떤 스타일 여자 좋아하세요? 와이프 같은 스타일 좋아하죠. 어 지금 진짜 잘했다. 너무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올해 들어서 한 근10년 안에 신발력. 저는 근데 메이크업으로 따졌을 때 약간 그 제시카 알바 같은 느낌 있죠? 네 제시카 알바의 느낌도 정말 괜찮아요. 건강미? 그러니까 럭셔리하면서 도회적이면서 시크 그런 느낌. 선생님 우리 잠깐 한 2시간 정도 쉬었다 할까요? 네. 우리 얼마? 시간도 안 됐어요. 진짜? 가만히 앉아있는 거 불편하시죠? 솔직하게 얘기해도 됩니까? 네. 빚을 것 같아요. 난 색조를 조금 더 화사한 걸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눈 감고 있어야 되죠? 네. 아, 눈 감으면 안 좋은데. 네. 졸려요. 눈 한번 떠보실래요? 저 째려보신 거예요. 아니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눈이 잘 안 떠져서. 됐어요? 네. 어, 5분만 쉬었다 합시다. 라데꾸! 속눈썹을 좀 더 풍부하게 해서 붙인다고요? 네. 속눈썹이 얼마 기신데 네. 숱도 많고 네, 뭔가 더 이국적인 느낌을 살리는 거죠. 눈 진짜 크시다. 이 속눈썹이 그럼, 이 너비가 네. 눈에 딱 맞는 사람이 흔치 않은데 네. 어릴 때 눈 큰 사람 되게 부러워요. 왜요? 눈이 작아. 아닌데 선생님 잘 어울려요. 그래서 딱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의미 없는 대화가 오고 가네요. 화장 세계는 정말 신기하네요. 별 도구들이 다 있구나. 또 집어요? 네. 무서운 거 물려? 얘네 두 개가 잘 섞이고. 뭐죠? 이거 지우기 진짜 힘든데. 면봉으로 막 해줘야 되는데 또. 잘랐어? 장난 아니었어. 진짜. 뭐가? 그럼 눈 화장만 평소에도 이렇게 하고 다닐까? 눈만? 눈썹 붙이고? 내 편이 하나도 없네. 신화에서 이 사람들 진정성 있게 하나 하고 물어봤더니 나는 왜 그렇게 나 이거 끝나고 한 대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문제네. 거기 코미디언들이 한 보따리가 있는데 애들이 가만 놔두겠어 나를? 다행인 거는 지금 아이라이너를 안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남자도 잘 못 지워요 그거. 아 진짜요? 네. 이건 뭐예요? 저희 제품인데요. 이거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입술로 하고 아! 이걸로 블렌딩. 이게 다 있다니까 누군가 다 개발을 하더라고. 제가 개발했어요. 오 선생님 머리가 좋으시네요. 입술 아까 작은 거 네. 살짝 오버립. 또 발라요? 네. 내가 이걸 다 칠하고 고개를 돌리면 사람들이
댓글로 혹시 반응을 올리겠죠? 여러분 제 말이 들리면 넓은 마음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 네. 와. 한번 가볼 한 번. 네. 가볼까요, 쌤? 제시카 알바죠? 제시카 디바. 제시카 디바라고. 누구죠 방금? 엄변의 마술사 누구죠? 됐어요? 라면과 상의하세요. 야 못하겠어 이제. 라데꾸! 아니 근데 이거 한참 걸리잖아. 해봤잖아. 한참 걸릴 거 아니야. 넌 또 왜 그렇게 됐냐 머리가? 좀 기분 전환 좀 해봤어. 약간 일본 스타일. 지금 저요? 국교가 안 좋은데 꼭 우리나라 얘기를 꺼내야겠어요. 시부야의 집 안 들어가고 막 이제 나와서 왔는데. 아니 근데 저 머리띠가 선생님 사람을 너무 못생기게 만들었어요. 약간 그 출리 같은 국교가 안 좋은데 꼭 우리나라 얘기를 꺼내야겠어요. 근데 일단 지금 네. 이거 하셨잖아요 반영고. 네. 짝짝이로 돼있어. 양세형이 추천했는데 잔 거야. 야 어떡하냐 그 반영군데 짝짝이로 하면 어떡해.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아니면 길이가 다른 거예요? 지금 모양도 다르고 위치도 이렇게 약간 달라요. 화면 보시면은 약간 눈썹이 이렇게 갔죠? 아 그러네. 그래서 이쪽 얼굴이 더 커 보이는 거야. 근데 눈썹이니까 긴 거에 맞추면 되네 다행히. 높이가 좀 달라서. 왜 울먹거려? 아니 그럼 뭐 위안이 왜 울먹거려 또 올라 그러냐? 그렇게 위안이 안 되네. 라미쿠 선생님은 문신 못하죠? 네. 근데 이거 1년 있으면 지워진다 그러던데요? 짝짝이로 지워지겠지. 너 안 꺼져? 문제는 이제 영구라는 거지 반영구. 그냥 영구가 됐네. 그나 해주신 분이 너무 잘했다고 막 박수 쳤었는데 그거 무슨 이유지? 이거를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두 분이 좀 보고 내가 먼저 연락을 하기보다도 미안하다고 성민 씨 방송 봤는데 죄송해요 하고 이제 연락이 와야 이게 정석인데 나 지금 약간 현수가 준 것 같기도 해. 이게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샘플이긴 한데 뭐를 나한테 썼지? 지금 뭐 개발이 다 안 된 거를 나한테 썼지? 근데 얼굴이 또 반면 쪽은 뽀샤시해진 거 아니에요? 피지 관리는 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각질 관리... 각질은 왜 일어나는 건가요? 선생님? 유수분 밸런스 안 맞으면 생겼다 탈락되고 계속 하는 거랑 그냥 술 먹고 다음날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 맞아요. 각질이? 아 술 먹고 많이 생겨? 건조해지니까 얼굴이. 맞아 술 마시면 몸에 수분을 뺐잖아요. 그러면 마시는 거 치고는 많이 안 생긴 거네. 일주일에 술을 몇 번 드시는 거예요? 지난주는 6일 먹었지. 그래서 살이 한 5kg 확 쪘어요 일주일 만에. 아... 그러면서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말한 그대로 술 먹으러 왔어. 근데 살 안 찌셨는데? 먹은 거에 비해서는 안 쪘죠. 너 뭘 왜 끙끙 알아? 이거 더 세게 탁탁탁 쳐야 돼 저거. 벽돌. 아 근데 오늘 진짜 영구무신 짝짝이네 히트다. 진짜 리얼하냐.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약간 아파 보이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 옛날에 진짜 이상형이 약간 아파 보이는 여자였는데. 갸니얼인데? 네.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좀 우리 와이프 같은 스타일. 아... 기계나 기계? 1초만, 기계야. 1초도 안 걸리게 대답이 나왔어. 너무 진심이야.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두 분 연습하시는 거 아니야? 서로? 아니 질문. 진짜 거짓말 주고 토시아랑 틀리고 송민아 나랑 똑같은 대답을 했어. 예전에 뭐 인터뷰에서 다시 태어나면 결혼하실 거여서 아니라고 했다가 사후세계는 없어 성민아.
아무 생각 없어. 나 어제 지민이가 물어봤는데 이거 틀렸어. 맞춰볼래? 와이프가 있습니다. 머리를 푼 상태에서 묶었어. 자기야 나 예뻐 라고 하면 어떤 대답을 해야 올바른 대답일까요? 묶은 게 더 예뻐. 네. 뭐야? 플러스 때는 예쁜데 묶으니까 더 예뻐. 뭐야? 뭘 그래 인마. 아니 난 묶은 게 좋은데 왜 플러스 때 더 예뻐? 그게 정답이래.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살에 찢은 건데? 여기 하나 삐져나와가지고. 아 털이 있었어요 거기? 네. 저 좀 짙게 진짜. 사람 잡는 좀 짙게는. 이제 기초 공사 끝난 거예요? 이제 1단계 살짝 끝났고 1단계. 이따가 조금 광을 좀 넣어줄 거라서. 광이요? 네. 눈썹 좀 눈썹 쟤는 괜찮지 않아요? 더 깎아야 돼요 저거를? 지금 깎아도. 네. 답이 안 나와요? 문신이 돼 있어서. 아 맞어요? 예. 햄버거 시켰어? 아이씨 햄버거 먹고. 아이고 씨. 선생님 우리 단체 사왔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쉽지 않았어. 저는 이거 하고서 먹어요. 금방 끝나실 것 같아요. 햄버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거 아니야? 먹는 걸 밖에서 처먹으면 안 되나? 아 그거 냄새랑 그 소리 들게 나게 하네 그걸. 더 줄리니? 조용 먹을게. 나 선생님한테 너무 부끄럽다 지금. 어? 너무 부끄러워. 죄송합니다. 야 자연스럽게 해야지. 선생님한테 우리가 선생님 어려워하면 선생님도 우리 어려워하지. 네가 트럼한테 눈 뺄 뻔했다고 나 지금. 와 진짜 못되게 생겼다 진짜. 야 진짜 못되게 처먹게 생겼다 진짜. 거짓말 치고 홍주파티에서 홍주파티 개모처럼. 와. 아, 소민이가 왼쪽 눈에 점이 있었네. 횡재점. 횡재점이야, 저게? 요거. 선생님, 쪽집게로. 횡재점이라니까, 이씨. 눈에 있는 점이 진짜 그 위치에 따라서 너무 다르더라고. 오른쪽에 있는 점은 안 좋은 점이야. 아, 오른쪽 눈 위에? 왼쪽 눈 위는 횡재점이고. 야, 저렇게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했을 때는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횡재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네? 아, 모르겠네. 로또에 당첨됐다가 소매치기 당하는 거. 아이라인 안 그리고 지금 속눈썹으로만 인형처럼. 그 대가리를 또 왜? 왜? 기분 전환 좀 해봤어. 뭐? 기분 전환 좀 해봤어. 되게 근데 다 잘 어울린다. 고무머리 하니까. 네. 카일리제는 누나 누구지? 언니 누구지? 자꾸 친척들만 말씀하시네. 아 그렇게 친하게 안 하시네. 네 청순하게. 오 눈썹이 정리가 되네. 진짜 반대쪽. 아 이거 진짜 눈썹 문신이. 아... 그러니까 좀 제갑주고 해. 제갑주고 했어. 근데 눈썹 깎으니까 두덩이가 허옇네요. 깎인 부분이. 저것도 메꾸시죠? 아 이거 유독하는데. 문신 문신 때문에. 아 진짜요? 야 문신이 너무 문제다 진짜. 왜 이렇게 해맑어? 문신 얘기하는 게 아주 아주 해맑네. 눈썹 그린 건 맞췄는데 위에를 좀 커버해야 돼. 이제 코를 얄쌍하게 만들어주면. 들어가.
같으면 야 말년이 어떤 종류가 없다 여기 턱이 말년이라고 지금 좋아야 되는데 뭐 말년까지 갔어 청순이라고 안 했어요. 청순이가. 아니 레드립이 딱 하면 예쁘고. 원피스 그게. 누구요? 죽어 진짜 너 찾아봐 원피스 뭐 누구? 아 원피스. 좀 뭔데 이렇게 터져? 아 씨 짜증나게 하네. 에. 예. 이거 봐 왜 터지냐고! 아 앱을 했는데 왜 터져! 내가 안 한다 그랬지? 왜 눈물 흘려? 아니 아까 분명 내가 청순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니 레드립이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드세요? 네 좋아요 잘 되겠어요. 저 때문에 놀림 당하는 것 같아. 아 카메라 흔들리잖아. 아 씨, 이 사람 뭐야? 나가. 이 사람 내보내 잠시만요 왜 이렇게 울어 이씨 알아들었지 알아들었지 뭔데 때문에 그래 이게 나도 이제 앞머리가 있어야 된다니까 웃었으니까 이제 제대로 아, 이제 웃었으니까 제대로 하자 이렇게 아 이거 괜찮잖아 아니 괜찮아 아니, 진짜 괜찮아 아니 이거 괜찮아 이거 하나 둘 셋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눈을 너무 염을 구한 거 이거. 뭐? 소 염을. 염을. 입만 살짝. 야 엔딩은 그 단발거리 가보려면 안 돼? 네? 따지면 돼. 네. 야 저 단발머리. 야 구독자들이 즐거워하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채팅창 난리 났다 지금. 4099님 성민 오빠 실제로 길러보실 생각 없어요. 저쪽 못 보겠어요?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 받아보셨는데 소감 한마디씩 저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전문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또 다른 제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는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그 우리 선생님의 명성에 네. 좀 누가 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네. 재료가 네.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센 재료였어요. 우리나라 재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선생님은 어떠셨습니까? 저희랑 함께한 시간. 메이크업 하면서 네. 웃긴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이었던 굉장히 또 긴 시간인데 아 이거 새끼손가락으로 이것 좀 넘기지 마요.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네. 또 재밌게 수다 떨어본 적도 저희도 처음인 것 같아서 너무 즐거운 시간 만들고 갑니다. 이제 라끔유 선생님 라데꾸 라뮤꾸 라뮤꾸 선생님 자 우리 르복꾸 선생님과 함께하는 서르프 르복꾸 선생님과 함께 메이크업을 받아봤습니다. 네 르복꾸 유튜브에 파리피플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이 몰골에 힘을 좀 주십시오! 화이팅! 네. 여러분들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파리피플 채널도 구독해주시고 거기서 판매하는 물건도 많이 사주세요. 네 그럼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더 예뻐지세요! 라뮤꾸! 라뮤꾸! 와 수민이 예뻐졌네. 기집애 오우, 야, 오늘 네 명 죽었어.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